이 당면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놔야 돼. 왜냐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당면을 억지로 이제 끄집어 내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국물이 바바박 튀면서 이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면을 꺼내 놔야 돼요. 그렇다. 벌써 좀 튄 것 같은데. 아니 밥을 젓가락 된 부분만 빼놓고 밥솥에 넣어버려야겠다. 고기 먹어야겠어. 요거는 밥솥에 넣어버리고 먹어야겠어. 어차피 면도 있고.
김. 보통 맛으로 시켰거든. 아, 근데 보통도 맵네. 보통도 맵네. 아니, 근데 보통 매운맛인데 신라면보다 맵다는 거는 엄청 매운 거 아니야? 뭐 원펀맨 보통 펀치 뭐 그런 느낌인가? 아니 보통이 이 정도 맵다고? 저 맵찔이냐고요? 네, 저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는데, 근데 뭐 불닭까지는 그냥 맛있게 먹는 정도? 불닭까지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아, 매운 걸 잘 먹진 않아. 근데 매운 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가끔 이제 매운 거 먹으면 즐기는 정도? 불닭까지는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 매워 매워 이러면서도 먹기는 다 먹으면서 이제 맛있게 먹는 정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맵찔이면은 그 미국이랑 일본 사람들 다 맵찔이지.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웹질의 기준을 따지자면 사실 뭐 불닭볶음면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이 뭐 웹질이다 뭐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지. 이제 LOL 마스터가 다이아부터 브론즈까지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기준을 따지자면은 내 생각에는 김치가 맵다고 느껴질 정도면은 약간 그런 호칭을 붙여도 되지 않나. 보통은 이제 김치가 막 매워 이렇게 느끼진 않잖아. 근데 이제 김치가 맵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이제 좀 매운 거에 민감하다는 거지 아마. 그 정도라고 봐야지. 근데 가끔 김치도 이제 맵게 담근 김치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김치는 이제 그렇게까지 맵게 안 담그잖아. 근데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김치 그냥 김치만 먹어도 오우 what the fuck holy shit 이러면서 이제 매워 한다고. 우리는 솔직히 매운 거 못 느끼잖아 일반 김치에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요즘은 되게 매운 거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제 뭐 보통은 그렇다는 거죠. 보통은 보니까 막 불닭볶음면 막 10개씩 막 해서 먹던데 외국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쌈장도 막 맵다는 사람들 있고. 근데 아무튼 요거 맵기는 어느 정도냐면 불닭이랑 신라면 사이 그 정도에 있어. 근데 이게 보통 매운맛이래. 그러니까 도대체 보통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겠지만
근데 이제 그 매운맛도 아무리 매워도 이제 아 너무 매워 근데 먹을만해 맛있는 매운맛인데? 이러면서 막 먹게 되는 매운맛이 있는데 그렇게 안 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한 매운맛이 있어요. 이제 굳이 묘사하자면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사탄의 매운맛과 그 하느님이 만들어낸 그 자연적인 매운맛의 그런 차이랄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틈새라면 후기 버전이 약간 그 사탄의 매운맛이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틈새라면 이제 후기 버전이 약간 너무 인공적인 매운맛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매운맛은 이제 청양고추. 청양고추 매운맛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낙지 볶음집 있거든요. 낙지 요리집 있는데 거기가 이제 청양고추 직접 갈아서 넣거든. 거기는 되게 매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청양고추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이 나겠죠. 아무튼 사실 이제 사탄의 매운맛이다 뭐다 해도 따지고 보면 결국 그냥 밸런스가 안 맞는 거겠지? 맛이 없는 거겠지? 그거는 결국? 그런 개념인가? 그러니까 캡사이신 넣어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 코로나 확정받고 미각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얼른 나으세요. 아, 나 그거 빨리 봐야 되는데. 사이버펑크. 요즘은 그 유명하거나 이제 핫 이슈가 된 드라마나 애니를 빨리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봐야 돼. 스포당해. 그래서 빨리 봐야 돼. 아 진짜 스포도 문제지만 지금 채팅창에도 나온 얘긴데 이 가짜 스포 때문에 꼴받아. 아 겨울왕국 올라프 배신한다고. 아 이 새끼 언제 배신하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배신 안 해가지고 이제 실망한 것처럼. 하여튼 의식이 된단 말이야. 그 가짜 스포가 됐든 진짜 스포가 됐든 신경 쓰인단 말. 그래서 제대로 못 봐. 그래서 빨리 봐야 돼. 감기는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 아마 며칠 내로 회복이 될 것 같긴 해요. 어제보단 낮았거든. 근데 아직도 머리가 지금 지끈거리긴 해.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무교긴 한데 만약 뭐 하나 믿으라 그러면 그런 걸 믿을 것 같아.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종교. 내가 이제 그런 거 좀 싫어했거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아무튼 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굳이 믿자면. 근데 그런 종교가 많진 않죠. 인정협회야.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해서. 아, 솔직히 인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배척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그 페이스 3부작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직 전부 한글화는 안 됐더라. 한글화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몰티스. 근데 나 1편은 했잖아. 그게 1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러고 보니 나 MBTI 다시 받을 때가 됐는데, 이게 MBTI가 그 시즌별로 바뀐대. 그래서 이제 또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개소리야? 애초에 그거 신빙성도 없는 거잖아. 뭐 재미로 보는 거지. 솔직히 뭐 혈액형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뭐 혈액형보다는 좀 더 이제 뭔가 이제 나름의 설문에 기반한다는 게 좀 더 나은 부분이라면 나은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너무 이제 그게 이제 결코 사람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재미로 봐라. 그쵸? 표정이 너무 무섭다고요? 나 지금 되게 온화한 표정인데? 내 인상이 들어서 그래. 게다가 머리도 지금 깎아머리라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인상이 되게 더러워요. 내가 매번 하는 얘긴데 되게 더러운 인상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인상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인상이 더러워. 난 원래
그냥 이제 가만히 있으면 화났냐고 물어보는 그런 컨텐. 아, 내 무표정 이거야. 그냥 되게 편하게 있는 거야. 근데 화났니? 아닌데요? 화났는데. 아, 화났잖아. 아, 화났는데. 아, 진짜 화났는데. 왜 그래? 아, 그니까, 아, 원래 내 표정이 이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거는 나랑 공감하는 사람 좀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동양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 남자들 좀 그런 인상이 많아서, 나랑 비슷한 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웃으면은, 많이 웃으면 관상 변한다 그러잖아. 이제 늙어도 곱게 늙고 막 그런 거, 그거 진짜야? 어? 많이 웃으면 진짜 관상 좋아져? 어느 정도? 아, 진짜? 아, 그래요? 어. 그렇군. 주름이 이쁘게 져? 그렇구만.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별로 안 좋다는 게 사실이야? 뭐 듣기로는 소화가 느려진다던데? 그냥 먹어? 아, 그래? 아, 그냥 먹으라고. 아, 그 안 좋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 뭔가 위에 부담을 준다? 약간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니야? 그냥 먹어. 알았어. 그래서 한때 뭐 예전에 뭐 고기만 먹으면 그냥 고기만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으라는 뭐 그런, 어디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안 처먹는 게 인류에 도움이 되기나. 저거 그거 아니야? 바스티온? 저 잡아놔라 저거. 아무튼 원래 이게 반마리가 있고 한마리가 있는데,
5천 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 마리 시켰거든. 그래서 이거를 뒀다가 나중에 또 먹어야 될것 같아. 한 번에 먹기엔 너무 많군. 그러니까 반마리 사면 손해지. 요거 떡을 먹자. 떡은 굳으니까 떡을 먹고 끝내자. 그 님들 강시 영화 본적 있어요? 예전에 그 얘기 있지. 강시 영화 나 어렸을 때 보다가 지릴 뻔했다고. 왜 무서웠냐면 솔직히 뭐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강시가 존나 셌어. 아 진짜 너무 시게 나와가지고 그 뭐 영안도사하고 뭐 거기 나오는 뭐 강자들 나 다 처맞 강시한테 개 처맞는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원리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존나 세서 무서웠어 그냥. 그러니까 그 진짜 그 거기 나온 애들 다 개패버리잖아. 웬만한 강씨들 나오면은 그 네임드 강씨가 막 다 그래서 이제 강시가 왜 이러고 있냐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전쟁 일어나면은 이제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이렇게 시신을 나를 때 이제 많이 날라야 되니까 이제 대량으로 사상자가 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신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송을 하는데 그게 그 도중에 이제 그게 강시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강시가 그 자세라고 하더라고. 맞지? 아마 맞을 거야.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강시 영화 진짜 개무서웠는데. 기적 뛰자마자 바로 개쳐맞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강시물이 이제 좀비물의 선구자가 아니었을까? 그 뭐지? 그 담배 피는 퇴마사 나오는 영화? 콘스탄틴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건? 그건 아닌가? 아니 아니 콘스탄틴보다는 오히려 엑소시스트에 가깝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엑소시스트 제대로 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엑소시스트 혹시 기억이 희미해져서 이제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엑소시스트도 그 빙의 개세게 나와요. 그 악마 빙의된 사람들 진짜 피지컬 개쩔어. 개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아니 그 피지컬로 이길 수가 없어. 그 악마 들린 사람을 힘싸움으로.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 신부 개쳐봤잖아 진짜. 아, 그 악마가 인간을 조종하는 게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가 있지. 곡성. 이제 곡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진짜. 아따시가 아쿠마다. 아, 생각해보니까 곡성에도 황정민 나오네. 여기 무당도 하고 신부도 하고 물론 이제 진짜 신부는 아니지만 너 사탄 들렸어? 아닙니다. 항상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은근 그 PPL 많이 나오더라. 많이까진 아닌데 이제 뭐 있었지? PPL? 아 아직 신자컵. 신자컵이랑 잔슨밀이랑 진짬뽕? 아까 나 신자컵 그 개맛있게 먹는 거 보고 이제 역시 야 신자컵 인정이지 이러면서. 아 큰 컵도 아니고 작은 컵 먹더라고. 신자컵 짠슨빌. PPL이지 않을까요? 짠슨빌도? 그럴 것 같은데. 뭐 하다못해 뭐 짠슨빌에서 뭐 그 지원이라도 받았겠지. 소세지 소품 지원.
그렇죠. 뭐 그걸 그렇게라도 좋겠지 뭐. 그래서 나 한동안 넷플릭스 이제 결제 안 하고 있었거든. 이제 바빠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사펑이랑 수리남 보려고 넷플 다시 결제했어. 뭐 체인소맨도 있는데 나는 뭐 체인소맨 애니는 사실 별 기대는 안 해. 아직 보진 않았는데. 저는 약간 만화책파라서 애니는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뭐.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 김도현 취향으로 알았다고. 근데 볼지는 모르겠어. 만화책으로 좀 재밌게 봐서. 아, 그래. 애니로 보고 싶은 장면들이 좀 있어. 그 코벤이랑 패밀리 버거 가는 그 부분 좀 기대된다. 가족이서 먹자 패밀리 버거. 수성 너구리? 그게 뭐지? 아, 수성의 마녀? 그래, 요즘 그 응? 덕들 사이에서 이제 핫하다는 그 작품. 이게 무슨 작품이야? 아, 건담이야? 아, 그래? 아, 건담이었어? 그렇구만. 아, 주인공이 너구리 닮았다고? 아, 그래. 다음에 헌터헌터 단행본 사러 갈때 원피스 단행본도 새로 사야겠다. 아, 이번에 원피스 신건 나오고 헌터헌터도 이제 신건 나오고 그두개 같이 사야지. 다음에 나올 게 36권이었나? 맞는 거 같은데? 이게 35권까지 나왔죠? 맞는 거 같아. 명대사요? 명대사는 여기는 없고 그 개미편의 명대사 좀 많지. 개미편이랑 이제 그 여단 습격편 그쪽에 명대사가 많지. 그 여단 이제 습격했을 때랑 개미편.
아, 그 욕하신 편. 근데 나는 그렇게 막 기억이 잘 나진 않아. 다시 한번 봐야 되나? 살아남은 날 승리네? 그거는 원래 대사가 아니에요. 그런 대사는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 헌터가 대단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사량이 엄청 많은데도 잘 읽혀. 그 솔직히 이제 그 원피스 6다 시절에 그 대사 많은데 진짜 그지같이 안 읽히던 시절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이제 이게 확 그게 비교가 돼. 그 더럽게 안 읽히는데 이거 그 헌터는 대사가 많아도 되게 잘 읽혀 이게 좀 이런 걸잘 생각한 것 같아. 그게 아마 작가 역량이 아닐까? 그것도 이제 가독성. 근데 이게 프로 작가들은 그잘 읽히게 하는 거를 다 신경을 쓰면서 이거를 다 배치를 하거든. 그 말풍선이나 이제 장면 전개를. 그게 이제 기술이야.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코난 읽어봄? 소설임. 아, 그만 먹어야겠다. 떡만 마저 건져 먹자. 서비스로 음료수를 두 개를 줬어. 하나는 무슨 팩으로 된 음료수랑 하나는 이제 콜라 요만한 거. 그거나 가져와야겠다.